명성황후의 사진 전부 가짜입니다.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 시해 이후 명성황후 사진에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단한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종 역시 명성황후가 사진을 찍지 않았던 걸 알지만 혹시나 찍은 사람이 있는지 그걸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런 거액을 걸었겠죠. 고종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찍었다면 고종이 한장 정도는 갖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 사진은 가족이 공유하죠. 명성황후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사진은 절대 찍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왕비 대신 궁녀의 사진을 실었다고 말합니다. 명성황후는 대원군이 물러난 1874년부터 테러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명성황후의 오빠 민승호가 폭탄 테러를 당합니다. 특히 1882년 임오군란 때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왕비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고 겨우 살아남습니다. 적어도 1882년 임오군란부터는 더욱더 사진을 찍지 않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조선의 최초 사진은 1860년대부터 등장합니다. 허나 당시 철종에서 대원군 시절엔 서양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진만 남겨있죠.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조미통상조약과 임오군란이 일어난 1882년 이후부터입니다. 고종 등 궁궐도 이때부터 사진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그러니 더더욱 명성황후 사진 발견은 힘든 겁니다.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명성황후의 사진은 1910년 이승만의 저서 독립정신에 실었던 사진이 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중반기에 이 사진이 등장합니다. 곱상한 외모의 이 사진은 1977년부터 역사 국정교과서에 싣기 시작해서 1990년대 중반 5차 교육과정까지 쓰였습니다. 아리따운 외모까지 더해져서 당시 학생들의 반일 감정을 더욱 부추기는 데 한몫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였죠. 이 사진은 허나 궁녀의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성황후를 직접 1대1 알현했던 언더우드 여사의 책에도 이 사진이 쓰였는데, 언더우드는 그냥 한국 여인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바로 교과서에서 이 사진은 퇴출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강한 인상의 이 사진. 대원군과 찍은 사진 배경과 비슷하다는 근거로 왕비라고 주장합니다. 고종 순종도 같은 배경에서 찍었다고 하면서 가족 사진이라 주장합니다. 허나 이 사진은 누군가가 합성 조작한 사진입니다. 고종 순종 사진은 이 사진이 원본입니다. 완벽한 조작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일본 측 기록을 보면 1894년 8월에 오가와 카즈마사라는 일본 사진 작가가 찍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원군 복장이 특이하게 중국식인데 당시 이런 복장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납치당했을 때 찍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본이 찍은 사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원군 표정을 보면 뭔가 못마땅하다듯이 인상을 씁니다. 이 여인 역시 표정이 안 좋죠. 일본이 1894년 경복궁 점령 후 찍은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 저런 표정을 지었겠죠. 어쨌거나 이 사진 속 여인은 대원군하고 같이 찍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원군의 비서이거나 관련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만 따로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당시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완전 원수 대척 관계였으니까요. 이 사진이 1894년에 찍은 게 맞다면, 당시 명성황후는 반일 칠러 스탠스였습니다. 일본의 사진 요청에 응할 리가 없겠죠. 왕비도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 쳐도 부채까지 들고 있는 건 전혀 예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고종의 후궁이었다가 황비로 책봉된 순환왕기비의 사진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작은 체구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 여인은 작은 체구는 아닙니다. 이 사진은 안 좋은 표정 때문에 명성황후를 비하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 사진은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 당시에 발행한 잡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찍었던 사진들로 보입니다. 사진 하단은 조선관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역시 명성황후 사진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명성황후 초상화라고 주장하는 그림입니다. 일단 인상착의가 명성황후와 다릅니다. 눈매가 전혀 날카롭지 않습니다. 왕비가 저런 모자까지 쓰는 건 역시 예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운현궁 민씨라고 되어 있는데 대원군 쪽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대원군의 처가와 외가 역시 민씨성입니다. 위 사진들은 전혀 명성황후하고 관련이 없는 사진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명성황후로 인정하는 가장 유력한 사진은 이승만 독립정신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앞에 일본 잡지에 실린 사진을 바탕으로 짜집기 한 겁니다. 옷주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허나 얼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독립정신이 발행된 1910년이면 명성황후 얼굴을 아는 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들을 토대로 몽타주를 하듯이 여러 사진을 짜집기해서 편집한 걸로 보여집니다. 명성황후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들을 토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작업한 게 아닌가 합니다. 당시 명성황후 얼굴을 아는 이들이 그래, 이 얼굴과 비슷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후 박은식 한국통사 등 여러 곳에서 쓰여집니다. 이승만 독립정신에 쓰여진 사진은 실제 명성황후 사진은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얼굴로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 역시 이승만 독립정신의 사진으로 편집을 한 건데 1920년대에 등장합니다. 얼굴을 고친 흔적이 뚜렷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보정이 흔했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친 게 분명합니다. 이 사진은 이후 1950년대 이승만 독립정신 재판본에도 다시 쓰이기도 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사진은 없습니다. 허나 최대한 가깝게 복원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알현한 선교사들의 증언과 왕실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명성황후는 얼굴이 갸름하고 콧날이 오똑하고 입매가 야무지고 눈이 가늘고 살비 등이 흰 분이었는데 단지 눈동자에 실핏줄이 서 있어. 왕비는 40살을 넘긴 듯 했고 파부화한 자태의 늘씬한 여성이었다. 피부는 너무도 투명하여 꼭 진즉빛 가루를 뿌린 듯 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예지가 빛나는 표정이었다. 왕비는 물론 나의 가장 깊은 관심을 끌었다. 좀 창백하며 아주 가는 약간 날카로운 용모, 빛나는 눈을 가진 그녀는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사람을 알아보는 지성과 힘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먼저 유명인이었던 최진실 씨 아들 사진으로 딥페이스를 해보면 최진실 씨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언뜻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 많이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딥페이스를 해보면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딥페이스 해보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더 닮을 확률이 높게 나옵니다. 명성황후의 유일한 혈육인 순종황제 사진으로 명성황후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알려진 명성황후의 인상착의와 너무 다릅니다. 명성황후의 일가족 사진들을 봅시다. 명성황후의 오른팔이었던 민영희. 명성황후 인상착의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명성황후의 12촌, 오빠 민태후와 민영희는 명성황후 인상착의와 비슷하지만 닮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성황후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앞서 말한 이승만 독립정신의 사진과 1895년 1월 일본 잡지에 실린 사파가 전부입니다. 당시 인호우의 공사 측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파. 고종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한데 명성황후도 비슷할 거라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명성황후 사진을 대략이나마 복원해봤습니다. 이 얼굴이 가장 명성황후와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성황후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국가를 위해 외세와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한국의 권력자들 중 중국, 일본과 피터지게 싸운 인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 권력자로는 명성황후가 유일할 것입니다. 명성황후가 소문대로 사치만 하고 국고를 바닥내고 미신이나 믿으면서 구판이나 버리고 이랬다면 왜 그토록 중국과 일본이 명성황후를 끌어내리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막장 왕비면 중일 입장에선 이득일 텐데요. 암살까지 했다는 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반증합니다. 청일 전쟁 직전 일본의 경복궁 점령 당시 그냥 무혈 입성을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전을 했습니다. 조선군의 화력은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학난 진압 때문에 조선의 군대는 모두 남부지방으로 향했고 그래서 경복궁이 뚫린 겁니다. 일본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동학난도 1차전 전주성에선 정부군이 농민군에게 패배를 했고 그 좋은 화력을 가지고도 헌데 똑같은 정부군이 2차전 우금치에선 농민군을 일방적으로 학살합니다. 우금치 전투는 일본군은 200명뿐이고 대부분이 정부군. 정부군의 신식 무기들로 농민군을 학살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외부 배후 세력이 의심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간섭 상황에서도 그 좁은 틈에서 조선의 군사력을 키운 겁니다. 당시 조정은 청나라의 노골적인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대 총독은 히로부미가 아닌 청나라 군인 위안스카이였습니다. 당시 조선인이 미국 공사관에 가려면 반드시 청나라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청나라 눈을 피해 신식 무기들을 밀수입했던 게 고종과 명성황후였습니다. 이건 드라마 속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1894년 조선군은 1만 병력의 좋은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 시절 미국, 프랑스와의 교전 당시 몇백 년 전 세종 시절 대포 가지고 싸워서 일방적 패배를 당한 것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한 겁니다. 조선군은 당시 경복궁 정도는 충분히 방어해낼 전력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도 없던 신식 무기들도 보유하고 있던 게 당시 조선이었습니다. 전차 도입도 서울이 도쿄보다 빨랐습니다. 조선은 결코 근대화가 느렸던 게 아닙니다. 1854년 개항했던 일본과 불과 20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선은 가진 게 쌀 말고는 없던 국가였고 일본은 은화라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병력 숫자에서 차이를 보인 겁니다. 조선 후기부터 자행된 세도 정치하에 매관 매직이 나라 곳간을 거덜냈고 없는 상태에서 근대화를 하려다 보니 조선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일본은 그런 조선의 뇌관을 이용해서 침략을 한 겁니다.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의 근대화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 기업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당시 상황은 청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외세를 물리치려고 노력했던 게 고종과 명성황후입니다. 구한말부터 열강들 놀이터였던 한반도. 지금 한국은 비교적 평온하게 자주적인 국가로 변모되었지만 그건 해방 후 열강들하고 다시 한번 큰 충돌을 하면서 구한말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구한말에도 고종 명성황후는 제1의 우방으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도 열강이지만 주변 열강들보단 분명히 한국에 나은 열강이었으니까요. 1882년 조미통상 조약 이후 조선과의 무역에서 별 이득을 못 본 미국은 한반도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에 명성황후가 운산 금광을 그냥 미국에 넘기기까지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고종과 명성황후는 미국 공사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미국은 개입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기에 당시 영국보다 아래 국가였던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성황후와 비슷한 논란의 인물이 해방 후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박정희입니다. 일본과 교전 없이 해방된 한국은 2차 대전 승전국 지위도 얻지 못하고 임시정부는 아무 권한도 없이 북한은 소련령,
남한은 미국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피터지게 싸웠지만 본토 점령은 못하고 원자탄 두 방만 떨어뜨리고 협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이 친일본 친영국 동맹 중심 성향이고 미국 공화당은 중립적 성향. 독일 통일도 공화당이 영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시켰습니다. 해방 후에도 일본은 미국의 로비를 하면서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한일협정이 그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반미는 아니었지만 반일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승만 정부는 독도에서 일본 어부들의 무차별 발포를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일협정을 서두릅니다. 헌데 이승만이 거부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협정 거부로 사실상 쫓겨난 겁니다. 3.15 부정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언론이 정부 편을 들었다면 부통령 이기붕 경질선에서 끝났을 겁니다. 헌데 당시 언론들이 미국에 줄 서면서 이승만은 쫓겨난 거죠. 그리고 등장한 게 한일협정을 위한 장면 내각입니다. 근데 박정희와 김구 아들 김신등이 4.19 발포자 처벌을 명분으로 쿠데타로 뒤집어버리죠. 미국 케네디 정권은 당연히 5.16 군정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조삭감으로 조익이 들어가죠. 이에 박정희가 군복 벗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이길 수 없던 선거를 여순사건 동정 여론으로 호남표로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는 처음에 친미 스탠스를 취하면서 한일협정 자금과 베트남전 파병 대가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 돈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1970년 초 미국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전 패전으로 한국 대만까지 미군 철수 날리고 중국을 최초로 방문합니다. 마오쩌둥한테는 한국의 일본제 점령은 없을 거라 말해놓고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시킵니다. 오키나와는 대한제국처럼 구한말에 일본에 강제 병합당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당황하죠. 구한말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지는 건가? 경계를 하게 되죠. 이에 한국 정부는 강경 조치를 취합니다. 유신을 선포하고 자주 국방 자립을 선언합니다. 미국도 필요 없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당시 닉슨 정부는 공화당 정부다 보니 대체적으로 중립 성향을 띄었고 일부 하비브 미 대사 같은 친일 성향의 미국인도 있었지만 닉슨 정부는 한국은 니들 알아서들 해라면서 한국 자주 국방 방치를 합니다. 탱크 국산화 소총 국산화까지는 일본도 별반발은 안 했는데 중수로 건설과 미사일 개발까지 하니까 일본이 반발합니다. 유신 비방은 북한보다 일본이 더 많이 한 게 사실이고 일본은 박정희 대항마로 김대중을 지원하고 망명까지 받아줍니다. 일본의 본래 대한국 정책은 경제적 예속 관계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헌데 그 판을 박정희가 깨버린 거죠. 일본 산업 베껴서 철저하게 국산화를 시키니까 일본은 1970년 후반엔 반도체 설비 등 한국 수출 금지를 시킵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핵과 미사일 포기 대가로 일본의 반도체 설비 등을 받아낸 거고 그걸로 삼성이 80년대 반도체 부흥 친일 성향의 미국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박정희는 암살됩니다. 민주당 카터 정권은 유신은 비방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방치를 하죠. 전두환이 유신 정권의 미사일 개발, 핵 개발 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고종 명성황후와 달리 박정희가 자주 국방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종 시절은 청나라가 보호국이었고 박정희 시절은 미국이 한국 방위 경비를 대신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특수로 자본을 벌었기에 자본이 없던 구한말보단 나았던 겁니다. 게다가 덜 친일 성향인 미국 공화당이 한국의 자립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시스트했다기보단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한국 자립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일본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 국방 자립을 그냥 도와줄 순 없었겠죠.
사실 이승만 정부가 박정희 정부보다 미국 원조금은 훨씬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승만 시절에도 산업화 추진 안 한 게 아닙니다. 헌데 미국이 소비재 산업만 장려했습니다. 미국 내 친일 정치인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부정적 입장. 그걸 이겨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걸 박정희가 한 겁니다. 일본 편이었던 미국에 로비하면서 미국도 한국 편으로 만들면서 자립을 추구한 겁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으로 반정부 시위를 전부 틀어막기 했죠. 언론, 군인, 법조인 할 거 없이 미국에 줄을 댄 세력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전두환 정권은 자주 국방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조치권을 헌법에서 삭제했습니다. 명성황후 고종은 분명히 동학시위 때문에 먼저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그걸 이용해 먹은 겁니다. 이승만은 4.19로 무너졌습니다. 4.19 민주주의 정신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이승만 물러나니까 일본이 웃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해석은 지나친 개인적 관점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방 후에도 한국은 아무 힘도 없던 국가였고 외세에 의존하기만 했고 여전히 주변 열강들이 간섭을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 형세를 이기고 자립하려면 강력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일본 방문 한 번 안 하고 일왕도 안 만난 건 박정희가 유일합니다. 5.16 군정 때 의장 자격으로 케네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몇 시간 머문 게 전부고 대통령 당선 이후 16년간 단 한 번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다. 유신 바로 이전에 일본 공식 방문 계획을 했었죠. 일왕까지 만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건 유신 선포를 위한 페이크 작전이었습니다. 유신 선포는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따돌리고 은밀하게 추진한 겁니다. 박정희는 분명히 반일 성향이 맞습니다. 형 박상희가 항일 독립운동가였고 그는 박정희가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인데 박정희보다 12살이나 위였고 비록 보통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으나 일찍부터 민족주의의 눈을 떴던 청년이었습니다. 뒷날 그가 블랙리스트 가문이다 보니 불이익 받고 교사직 관두고 늦은 나이에 만주군에 간 걸로 보여집니다. 청나라와 싸운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에 불렀다고 선동하고 일본과 싸운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선동합니다. 유신 후 한국은 미일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서 자립을 하게 된 거고 외세와 싸운 인물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